네, 하프 튜닝 기본은 배웠어요. 연습 수업 시간에 좀 했고요. 제가 이걸 배우던 80년대 초 당시에는 언나라고 했어요. 언 하면은 여리도 끝을 건들지 않고 충분히 안쪽을 대서 리드를 뮤트를 어느 정도 시켜주는 거죠. 핵심이에요. 어느 정도 속력이 있어야지 돼요. 연습법은 이제 그때는 하지 않았던 얼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룩 아예 할게요. 얼로 충분히 깊게 하세요. 끝을 하지 말고. 자, 셋. 3박자 길게 뭐 옆으로 돌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약간만 혀가 원래 여기다 뗀게 약간 요렇게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솔로 대고 나는 게날 때까지 소리가 안 나면 세게 부세요. 안 되나? 자, 튜닝을 하고 디얼을 할게요. 맹 대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대고 하프 죽은 소리 나는 게. 너무 세게 맞고, 너무 약하게 막은 거예요. 호흡이 안 맞춰주면 이렇게 돼요. 연습이 되었으면은 디얼 합니다. 이렇게 끊기지 말게 하세요. 특히 박모 그시기 원장님. 나고 있어야, 을이 꼭 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서, 얼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열을, 오를 유지해요. 늘, 오프닝 오를. 그리고, 입술은 냉, 불던 그 단단함을 유지해요. 거꾸로 을다를 할게요. 원래 재즈에서 쓰는 거죠, 이게. 디얼디얼 을다 을디얼디. 중간에 똑같죠, 사실은. 그렇게 재즈 튜닝하면 디디 디, 얼, 디, 얼, 디, 리, 쳐요. 자, 요걸, 얼, 디, 얼, 디, 얼. 저, 8분음표만 하프 튜닝 해볼게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아니. 닷닷닷 디닷 디디닷 닷 디시죠. 디디 을이 돼야 돼요. 디얼 디디얼 디. 가볍게 돼야 되겠죠. 디얼 디디얼 디. 돼야지 한 음에서 리듬만 가지고 이게 돼야지 다음 넘어가서 이런 걸쓸 수가 있어요. 내가 대고 싶은 하프 튜닝 했다가 해제 릴리즈 하고.
가볍게 몇십 대 연습하세요. 연습하시고 미 이제 음계를 가진 미파솔라로 왜 잘 안 보이나? 미파솔라로 디얼 디얼. 거꾸로 얼디 얼디. 디얼 디얼 얼라 얼라. 오르락 내리락도 해봐야죠. 원하는 대로 돼야 되겠죠? 미파솔라 파샵을 붙은 걸로 해야겠네. 디얼러라. 내붙구나. 소리네. 흥행하고 얼 갖다 대고 떼고 라 흥행을 한번 해주는 거죠. 흥행을 라를 해도 되고 다를 티를 해도 돼요. 자, 이제 음을 끌고 가는 스쿠비처럼 느껴지게. 이걸 한 개만 하면. 디얼러디랍 꾸밈음이 들어가는 거죠. 야, 요거 될 때까지 충분히 하세요. 요 부분이 돼야 되고, 음이 옮겨가면서 얼러가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수업시간에 했었어요. 사용하는 곳. 발음이 이상하거나 꼬부라진 거나 리듬이 많거나 줄일 때 이거 쓰시면 좋아요. 또 확실하지 않을 때 얼른 뭉땅 넘어가기도 좋아요.